우리의 찬란한 지금, 당신의 숭고한 희생과 맞받고 얻은 소중한 오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 비극의 그날, 1129일 동안 처절하게 지속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전쟁, 내 나라 부모 형제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적을 막아냈던 참전 용사들, 옹진 앞바다에서 두세 번 함포에 맞았죠. 또 병도 앞에서도 함포 사격을 받았죠. 이게 한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성공 신화 대한민국. 우리 교회는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고귀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우리 참전 유공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헌신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준 숭고한 희생, 이제 희망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여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뭐라 묻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바로 73년 전 오늘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의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북한 공산군이 삼발도선 전 전선에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쟁은 3년을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알립니다. 그때 스탈린은 지금 전쟁이 일으키지 말라고 자제시키면서 북한의 소총 1만 5천 정, 각종 포 139문, T-34 생크 87대, 한국이 95대 무기를 지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협의토록 했고,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이계사단을 넘겨주었습니다. 1940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공산주의 동조세력을 규합시켜 남한 내부 전역에서 빨치산 무장 봉교를 지시하였고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되는 이 전쟁이 1954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이 사상자 숫자가 남한이 230만, 북한이 292만, 유엔군이 15만, 중공군 90만으로 총 660만 명이 이릅니다. 이에 더하여서 전쟁 미망인 33만 명, 피라민 320만 명, 전쟁과 10만 명, 월남한 피난민이 약 300에서 500만,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가 산업 생산력의 80%가 파괴되고 초토화된 건물, 재산, 국토까지 종합하면 인적, 물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어렵습니다. 공산군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피박받고 투옥되며 고문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350대 탱크를 앞세운 5개사단 규모의 북한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일간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군하여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남한이 곧 공산화 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6.25 전쟁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모여 민족과 교회와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낙가밤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고령의 교계 지도자까지 통곡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구원명을 요청하는 전문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도달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의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는 공산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한이 공산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길이다. 모든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긴급히 수집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참석하지 않아서 한국전 파병이 결정되고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쟁을 도와 한국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6.25 고난 중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3년 만에 전쟁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져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태민 속에 우리 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마쳤을 때 국민 총소득이 67달러였는데 2021년도 34,980달러가 되어서 522배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응답과 해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보장해서 전진 또 전진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지진 이 천지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천상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당하리로다.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려갔던 교만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하늘에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고 난 다음 온 땅이 흑암이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들어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던 아담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간다면 꼭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깊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조그만 문제 갖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흑암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류의 절대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염증 금진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대로 주여 성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귀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의지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또 상처를 받아 어두워졌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물이 넘쳐나게 돼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 기쁨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의 어둠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빛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인정받고 친절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친절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친절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씁니다. 사람 누가 내게 뭐라고 말하면 그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 하면 그냥 우쭐해갖고 하늘 날 것처럼 기뻐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욕을 하면 또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잡초는 빨리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는 아무런 쓸모 없어서 베어버려서 던져버리면 그저 쓰레기더미에 던져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5만 명 전도 목표를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도의 팔중까지 여러분 친척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죄 복음을 전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주 앞에 돌아나오기만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보통 하루를 말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루를 말하는 그 방법이 전혀 그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아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저녁을 말하지만은, 어둠을 말하지만은, 밤을 말하지만은, 문제를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아침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시고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셔서, 죽음을 깨우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새벽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희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의 밤이 다가오는 희망의 새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절대로 새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너무나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11살짜리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포기한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죽음의 고통도 절망의 고통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아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새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저녁에는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저녁에는 슬픔이 다가올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이 넘쳐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캄캄한 밤에 새벽이 밝아오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새벽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영원한 새벽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저들이 간절히 주 앞에 외쳤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
두겹으로 지어져서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셔서 그 경관성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새벽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말씀합니다. 내 집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윤호영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가셨어요.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제가 이 책을 받아서 처음부터까지 보면서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또 눈물도 나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간증을 거기 다 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품고는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는 참 얼음덩어리 덮인 땅이지만은 천연자원이 묻혀 있는 굉장히 미국으로 보면 중요한 자산인 이 땅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윤영 목사를 보내시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원래 1989년 이곳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개척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민 먹기가 너무 어려운데 또 나 알래스카에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재적성도 94명, 출석성도 70여 명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 이렇게 많은 교회를 모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년 전이죠. 7월 13일 날 금요일 저녁에, 13일에 금요일인데 강대상에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누가 달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막이 벌써 나갔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날 쯤 장로님이 다시 달려와서 귀속말 합니다. 아들이 천국에 갔대요. 예배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마음이 찢기는 고통으로 울부짖어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주장해 주신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태원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입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사역을 하던 그 청년부의 일꾼이었는데 그만 불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늦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마음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자녀를 잃은 분은 그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 같은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아들이 즐겨 듣던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들 이름만 해도 눈물이 나온 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부르고 또 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펐지만 이 찬송을 부른 마음이 평안함이 많으니까 평안함이 올 때까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었습니다.